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캐나다 근교의 칠러왁이라는 도시에 이렇게 보시면 배더리버라는 강이 흐릅니다. 이 강에서 이때쯤 되면은 9월 달에 태평양 바다에서 4년 동안 살던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이 강으로 긴 여행을 하여 드디어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연어들이 올라올 때 캐나다 정부에서 스포츠 피시맨, 낚시꾼들에게 낚시를 하도록 허용해 주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식으로 입에 정식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알리가 지금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입에 물어야 정식으로 지금 잡은 거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보여드립니다. 와우, 알리, 나이스 원! 뷰티풀. 나이스 원. 예. 핑크 살몬. What kind of fish? This is a pink salmon.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연어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프레이저 강이라는 큰 강이 있는데요.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500km가 안 되는데 거의 3배가 되는 약 1,400km가 되는 긴 강이 되겠습니다. 이 프레이저 강으로 태평양에서 살던 연어들이 4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돌아오다 보면은 프레이저 강에 많은 지류 강들이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시는 강은 프레이저 강의 지류인 배더 리버가 되겠는데요. 이 배더 리버에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게 되는데요. 캐나다에서는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그 면허증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1년치를 팔기도 하고 하루치를 팔기도 하는데 낚시 면허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민물 낚시, 여기는 지금 민물 낚시인데요. 민물 낚시용의 면허증이 있고 제 기억으로는 1년에 한 60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낚시할 때 바다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면허증을 꼭 사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낚시를 하게 되는데 법률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 입에, 낚시 바늘이 입에 걸려야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지, 이렇게 등이나 꼬리나 뭐 배나 이런 데 걸린 거는 도로 놔줘야 됩니다. 그리고 낚시의 종류도, 연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배더강에는 아주 큰 사이즈인 스프링 살몬, 뭐 애기 몸통만큼 큰 스프링 살몬이 올라오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핑크 살몬, 또 지금은 코호라는 이런 게 올라오는데 다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큰 거는 하루에 한 마리, 그 다음에 핑크 살몬은 두 마리, 그 다음에 코호도 두 마리 이렇게 잡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서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퀴즈 문제를 내고 싶어요. 이 4년간 태평양에 살다가 돌아오는 연어는 과연 잡을 때 무슨 미끼를 쓸까?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퀴즈 문제로 드리는데 아마 여러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미끼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낚시 도구를 입고 왔는데 요런 이제 울을 사용합니다. 요런 울을.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핑크 살몬이 올라가고 있는데 핑크 살몬은 요렇게 핑크 색깔의 울을 사용해서 낚시끈에 이렇게 묶으면 이 색깔을 보고 연어가 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법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슬픈 소식인데요. 사람들이 연어 알을 이렇게 네트에 이렇게 묶어서 낚시 바늘 끝에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연어가 이렇게 4년 동안 살다가 올라올 때는 오로지 알만 나야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는 먹지를 않습니다. 먹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오로지 알만 나야 된다는 그 집념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 연어 알을 보게 되면은 갑자기 모성애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어 알을 물어다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모성애를 이 낚시꾼들이 잔인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연어 알을 이렇게 사용하면은 연어가 이렇게 와서 이 연어 알을 물음으로 인해서 이제 연어를 잡게 되는 이런
낚시꾼과 연어 간의 싸움이겠죠. 기싸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이 퀴즈 문제를 내는데,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내면서 연어는 정말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낚시 바늘을 무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미물인 연어도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다보실 때 우리가 참 어려운 길을 가고 힘든 길을 갈때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자적인 본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힘든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연어가 연어 새끼를 알을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 꼭 믿고 승리하시는 또 예수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